이 경기는 처음부터 좀 정글이 많이 말리고 시작해서 그대로 조금 게임이 쉽게 어그러진 것 같고요. 이 경기 같은 경우 저희가 상당히 좀 조합이 잘 뽑혔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제 유리한 이제 한타에서 다 이길 한타를 좀 스킬을 아낀다거나 뭐 그런 것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사실 거의 게임을 이겨놓은 상황이었는데 턴을 잡아야 될그 접어야 될 때를 좀 놓친 게, 저희가 턴을 빨리 잡고 눌러 앉았으면 상대가 이제 할게 없는 상황인데, 자꾸 져서 좀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, 너무 급한 것 같아요.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되게 그냥 이 경기는 뭐 바로 먹고 나서부터 엄청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, 너무 빨리빨리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탑에서 잘 풀려가지고 JS도 오프린 타이밍에 이제 뭐 정글 초반에 말린 거를 뭐 탑의 힘으로 조금 풀릴 수 있었는데, 제가 그런 디테일한 설계를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물어는 아쉽고,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초반에 뭐 교전이 뭐 어떻게 됐든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,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제가 항상 나온 탑 유리할 때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또못 이긴 것 같아서 되게.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를 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유리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좀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초반에 성장이 밀리면 안 되는데, 시바나가 초반에 좀 성장이 밀렸던 게좀 많이 큰것 같고, 연습 과정에서는 좀 이제 잘 성장하고 또좀그 이후에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이는데, 대회랑은 조금 또 다른 게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약간 팀 스타일에 따라서 원딜은 이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자신 있는 픽이기도 하고 메타 픽이기도 하고, 나를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 조금 불리한 시간만 좀 넘기면은 주도권 잡아주면서 사이드도 되고 한타도 되니까 육각형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, 잘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. KT가 초반과는 다르게 지금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에 맞춰서 좀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또 생각해가지고 그점잘 이용해서 준비해 보도록 네, 퍼펙 선수도 요즘 되게 잘하고 있어서 저도 잘 준비해서 네, 좋은 경기력으로 또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